안녕하세요. 테헤란밸리 스토리 벤처에서 스타트업으로 발간 기념 북토크에 오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저는 테헤란밸리 역스트루 스토리의 기획과 오늘 북토크 사회를 맡은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의 이정입니다. 그동안 저희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에서 발간했던 가이드북 시리즈는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이번엔 스타트업 생태계에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려고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 역사에 대한 책을 발간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가 형성되기 시작한 1990년대 테헤란로에 주목했고, 1세대 선배들이 전하는 테헤란밸리 비하인드 스토리, 그리고 성장과 발전의 역사를 바탕으로 우리 모두가 미래에 대해서 좀 같이 논의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북토크는 이 테헤란밸리 스토리에 집필하신 가천대 전성민 교수님을 모시고 책의 주요 내용을 짧게 들어보는 시간과 그리고 우리 생태계의 과거와 현재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패널 토크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패널 토크 때는 현장에 계신 분들의 질문을 직접 들어볼 수 있는 시간도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로 가천대 전성민 교수님의 저자 스피치 시작하겠습니다. 교수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방금 전에 소개받은 가천대 경영학부의 전성민이라고 합니다. 아, 이제 책을 냈으니까 작가라고 불러주셨으면. 네. 그 이야기의 시작은 이제 몇년전그 페이스북 친구 추천으로 전길남 교수님이 이제 떴습니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인터넷을 1983년에 연결하신 우리 전길남 교수님이 페이스북 추천 친구에 뜨더라고요. 그래서 아, 언젠가는 한번 뵙고 인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들고 페이스북 친구 첨가를 했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제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벤처 창업 학회 당시는 부회장이었죠. 회장이 되기 전에 제가 이제 부회장인데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그랬더니 한두 시간도 안 돼서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아, 인터넷 역사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데 같이 한번 해보지 않겠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영광이었고 제가 이제 대학생 시절부터 인터넷에 빠져 지냈던 사람으로서 이게 뭔가 저한테 운명이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책을 집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이제 한 3년이 지났는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인터넷 역사 프로젝트 워크샵도 하게 됐고 이렇게 테헤란밸리 스토리 책도 이렇게 되게 원래 이제 제가 가지고 있던 인생 플랜에는 전혀 없었던 일인데 이렇게 책 가지고 감개무량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은 이제 뭐 아마 책 보시면 다들 아실 테니까 약간 좀책 밖에 있는 이야기들. 저또책 쓰면서 저희가 한 50분, 한 70분 정도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애시당초 처음에 테헤란밸리가 생길 시절에 들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런 거를 책에 담기지 않은 내용 중심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왜 테헤란밸리냐 뭐 이런 얘기를 좀 잠깐 드려야 될것 같은데 이제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방문하면 이제 테헤란밸리라는 말을 들으면은 되게 이상하게 생각해요. 일단 서울에 테헤란밸리라는 이름이 이상하잖아요. 일단 테헤란이라는 이름도 좀 이상하고 여긴 밸리도 없는데 밸리라고 부르냐 뭐 테란 뭐 엘리라고 불러야 될지 스트릿이라고 불러야 될지 이럴 것 같은데 왜 밸리냐 뭐 이제 이런 얘기를 듣는데 근데 이게 뭐 뒤에 또 설명하겠습니다만 이제 여기가 이제 그 우리가 이란이랑 그 석유파동 났을 때 이란의 테헤란에 서울로라는 게 생겼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거기 걸맞게 우리도 이제 테헤란로라는 게 생겼고 우리가 또 실리콘밸리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뒤에다 밸리 붙이는 게 많죠. 그래서 이제 우리 판교밸리라고 또 부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지금 이 시점에 왜또 테헤란밸리가 우리가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지금 이제 슬라이드 보시면은 이제 근한몇 년간 스타트업이 제2의 뭐 벤처 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1990년대 후반에 지금 이제 슬라이드에 보시듯이 아주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 테헤란로에서 생기는 현상이었는데 이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지금 생각을 하게 됐고 더더욱이나
요즘 이제 생성형 AI라고 하죠. 제너레이티브 AI에 대한 이제 연구가 뭐 굉장히 관심도 많이 끌게 되고 또 그쪽 분야의 전문가라는 분들 뭐 투자도 많이 하시는 우리 그 스타트업 생태계 컨퍼런스 스생컨에서도 이제 허진호 박사님께서도 이제 AI 관련된 투자 하시는데 이 양상이 마치 90년대 인터넷 시대하고 아주 비슷하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비즈니스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그러는데 근데 정작 제가 이렇게 90년대 저작물들을 보면 아 좀 이렇게 다들 너무 바쁘게 사셔가지고 기록을 별로 남겨두지 않는 그런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이제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에 계신 분들하고 얘기하는 중에 아 우리가 90년대의 이 스타트업 벤처 그 시절 벤처라고 주로 많이 불렀습니다만 그 테헤란노의 이야기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테헤란노를 이제 하게 됐고요. 방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테헤란노 강남역에 가면 저게 있습니다. 강남역 출구 1번 출구인가요? 나오면 저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있고 그 뒤에 보면 뭐 이란하고 어떻게 해서 이런 테헤란노라는 이름이 생겼다는 것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 오른쪽에 제가 그림 가져왔는데 이제 강남이 개발이 되는데 이제 테헤란노를 기준으로 테헤란노 북쪽 남쪽이 좀 약간 타운이 좀 다르죠. 예. 북쪽은 좀 더 이렇게 뭐라 해야 되죠? 부자들이 많이 사는 동네라 할까요? 그렇고 남쪽은 전문직 여기도 부자들입니다만 예,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런 동네고 사실 테헤란노는 80년대만 해도 이게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90년대 들어서면서 여기 비즈니스 지역으로 이제 발전시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비즈니스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때 90년대에 빌딩을 올렸는데 이 빌딩을 이제 누가 이제 사게 되냐면 그 이제 90년대 돈 번 회사들이 이제 빌딩을 삽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회사 삐삐 하던 회사들 뭐 그다음에 무슨 그 무선 전화기 만들던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이제 빌딩 사게 되고 아니면 이제 다국적 기업 IT 기업들이 이제 여기 테헤란노에 이제 진입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여기 강남 지역에 사실은 이제 부잣집 자식들이 저 컴퓨터를 좀 일찍 만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 사무실을 만드는데 강남 지역에 있는 테헤란노가 임대료가 그 다른 그 CBD 지역 뭐 종로나 여의도에 비해서 훨씬 낮은 수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비즈니스 지역 중에는 가장 낮은 수준에 있어서 사실 여기 많이 모여들 수 있는 찬스가 있었고 지금은 물론 서울에서 제일 비싼 임대료를 자랑하고 있는 지역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테헤란노가 금세 이제 다 포화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3년 4년 이렇게 걸치면서 이제 벤처 버블도 좀 약간 터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회사들도 이제 실력이 있는 회사들만 살아남고 그리고 여기 테헤란노는 꽉 차게 되면서 일부는 이제 판교로 또 일부는 구로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익숙한 이름들이 많죠. 뭐 버디버디 뭐 여기 무슨 넥슨 뭐 NC소프트 뭐 네이버도 다 여기 있었고요. 예, 이런 회사들이 다 여기 출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테헤란밸리는 아주 우리나라의 IT 기업의 발전하고는 아주 밀접한 결과 있는 것 같고 현재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여기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를 비롯해서 뭐 디캠프라든지 팁스라든지 이게 다 테헤란노에서 멀지 않은 곳에 다들 위치하게 있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좋은 점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극복해야 될 이슈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벤처 캐피탈의 80%가 이 지역에 근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벤처를 정의할 때 스타트업을 보통 정의할 때 벤처 캐피탈에 투자를 유치한 기업을 보통 스타트업 혁신 기업으로 보통 많이 보는데 벤처 캐피탈들이 80%가 여기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 집중돼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엑셀러레이터도 60% 이상이 이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현재도 이제 스타트업 커뮤니티에서는 아주 중요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강남은 광화문이나 여의도보다도 훨씬 비싼 수준에 있다. 임대료가 그래서 처음 스타트업 하는데 여기 진입하기는 임대료 부담이 굉장히 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 테헤란 밸리에 대한 얘기를 뭐 이렇게 학술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오늘은 이제 창업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행사를 이제 갖추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제
이 역사라는 게 과거와 현재가 이제 대화를 나누는 게 중요하죠. 과거에 실제 있었던 일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거기서 어떤 의미를 이제 부여할 수 있을까 이렇게 보는데 이게 창업자들이 역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19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이렇게 거치면서 창업자들의 프로필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벤처라는 말 처음 생겼을 때 이 벤처라는 말은 이제 그 컴퓨터, 퍼스널 컴퓨터가 이제 PC가 이제 나타나면서 그걸 마음대로 따볼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거의 대부분의 회사가 회사를 처음 만든다 그러면은 그 보통 대기업에 납품하는 회사였거든요. 그런데 이 80년대, 90년대 들어서면서 PC에 관련된 기술을 가진 대학원생, 뭐 대학생 이런 사람들이 본인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찬스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세대, 2세대 벤처들은 대부분 이런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홈페이지 만들었다고 뭐 쉽게 몇백만 원씩 돈을 벌 수도 있고 이제 무슨 소프트웨어 같은 거 조금 만드는 걸로도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그런 찬스. 근데 이게 이제 창업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게 fear of failure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그걸 적게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거를 이제 어찌 보면 이 기술을 알고 있었던 창업자들이 이런 걸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전에는 창업했다 그러면은 있는 돈 없는 돈 사채 다 끌어당겨서 뭐 공장 져가지고 그다음에 어디다 납품하고 뭐 납품에 실패하거나 부도가 나거나 막 이러면은 막 혼자 다 책임지고 이런 거였는데 그런데 이 컴퓨터 인터넷 이런 게 나타나고 나서는 여기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그게 왜 그게 또 가능해졌냐면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서울대나 카이스트나 이런 데에 인터넷 환경이 좋고 컴퓨터를 막 만질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인터넷 시대에 빨리 노출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창업에 대한 두려움이 좀 적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이게 초기에 그랬다면 이제 3세대나 4세대에 들어서서는 이제 아이폰 출현 이후에 모바일 뭐 창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플랫폼 창업을 한다든지 이런 쪽은 이 벤처 캐피탈에서 투자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니면 CVC로부터 투자를 받는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하고 잘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고 특히나 이제 유니콘이라고 불리는 그런 회사들은 그 이제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이런 데 그 글로벌 벤처 캐피탈 이런 데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중요해지다 보니까 창업자의 프로필도 예전에는 연구실에서 이제 컴퓨터를 두들기던 그런 테크 그런 기술이 잔뜩 있었던 사람들이 주요했다면 점점 가면 갈수록 조직 관리도 잘하고 다국적 기업에서 경험도 있고 영어도 잘하고 이런 사람들로 좀 창업자의 프로필도 좀 변화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또 옛날 얘기를 또 제가 안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책을 쓴 저자로서 옛날에 여러 가지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굉장히 눈에 띄는 얘기 중에 하나는 이제 오명 장관님 얘기를 제가 꼭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오명 장관님은 뭐 직업이 장관이라고 불릴 정도로 장관을 아주 여러 번 하신 분인데 이분이 뭐 우리나라에 기여하는 거는 뭐 말도 할 수 없이 많죠. 뭐 초고속 인터넷, 뭐 저 디지털 교환기, 뭐 이런 그런 대단한 인프라에 관련된 의사결정, 뭐 컴퓨터 국산화, 뭐 이런 거 굉장히 기여한 바도 많으시겠습니다만 그래도 무엇보다 제가 보기에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는 유니코사라고 전국 대학생 컴퓨터 서클 여기를 이제 지원하신 게 굉장히 큰 게 아니었나.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곰플레어 창업하신 대표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 유니코사 그 당시에 회장이셨는데 국민대 다니고 계실 때 이 오병 장관님한테 특강을 해달라고 이제 찾아갔는데 특강을 이제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전국에 16군데에 있는 대학생 동아리에다가 당시 가격으로 900만 원 하는 AT 컴퓨터 모뎀이 달린 이 컴퓨터를 동아리실에 놔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되게 어려운 의사결정이 아닌가 싶은데 이걸 놔주니까 학생들이 집을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에서는 이런 컴퓨터를 만져볼 수가 없는데 그래서 1년 딱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동아리들이 워드 프로세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레아 한글이죠. 요즘 우리가 쓰고 있는 아레아 한글. 여기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건데, 이게 만약
이분이 만약 이거를 그냥 대학의 컴퓨터를 나눠줬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상상을 해보면 이게 그냥 한쪽 구석에서 먼지만 쌓이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걸 동아리에 나눠줌으로써 이 동아리에 있던 학생들이 밤새가면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게 보면은 아까 이제 컴퓨터 서울대하고 이제 카이스트가 굉장히 근데 이게 뭐 서울대 카이스트 사실 구분이 약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카이스트가 처음 생길 때 서울 공대생들 중에 상당수가 많이 갔고 그래서 군대에 대한 이제 혜택 같은 걸 많이 주고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이쪽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벤처 1세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분들이 사실 대전에 그냥 방치되셨어요 그냥. 왜냐면 교수님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나오시고 자유로운 환경에서 그냥 알아서 기숙사에 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을 똑똑하고 젊은 친구들이 모여서 지낼 수 있는 찬스가 있었는데 그래서 회사를 많이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뭐 화면에 있는 거 다 설명하면 시간이 뭐 부족하니까 다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래도 굉장히 눈에 띄는 회사 중에 하나가 이제 퀴닉스 컴퓨터 같은 회사인데 이게 이제 뭐냐면 컴퓨터를 만들었는데 한글화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 연륜이 조금 되시는 분은 큐닉스 프린터는 아마 익숙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한글 출력하는 거에 굉장히 많이 쓰였고 사실은 이 팀이 한국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드는 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워드를 비롯한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의 한글화 작업에 이 팀이 굉장히 큰 기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컴퓨터 기술을 이용해서 뭐 의료 장비를 만들려고 했던 메디슨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거를 이제 의료로 했던 뭐 팀이라든지 그런 여러 회사들이 이제 생기게 되죠. 게임 회사들도 생기게 되고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은 분들한테 잘 안 알려졌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삼성 소프트웨어 멤버십입니다. 이게 뭐냐면 삼성도 상당히 이제 기여를 많이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삼성이 이제 알라딘 컴퓨터였나요? 뭐 하여튼 자기네들 컴퓨터를 만들고 안에 이제 소프트웨어를 채워야 되는데 삼성이 원래 소프트웨어 사업을 해오질 않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에 이제 그 뛰어난 분들을 이제 대학생이었던 분들 모셔가지고 그냥 아무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이 테헤란로에서 그냥 숙식을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출신이 지금 스마일 게이트의 권혁빈 회장님이라든지 뭐 지란지교라든지 뭐 CCR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벤식 대표님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곰플레이였던 벤식 대표님도 이런 프로그램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사실 삼성이 의도치 않게 많은 우리나라 스타트업 벤처에 큰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뭐 네이버가 또 삼성 SDS의 자회사로 출발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기업이 출연한 것도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인터넷 기업은 이제 그 전에 우리가 통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자랑스럽게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인터넷을 도입했고 전 세계에서 최초로 초고속 인터넷을 갖게 됐다. 이제 그렇게 된 거는 이제 우리가 디지털 교환기 TDX를 이제 다른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구현하면서 기술력을 갖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통신의 역사가 이제 약간 다른 전 세계에서 볼 수 없는 다른 역사를 쓸 수가 있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한 회사가 이제 새롬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새롬이 이제 역시 또 익숙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다이얼패드라는 서비스를 했죠. 그래서 무료로 국제전화하는 서비스를 했는데 그게 왜 의의가 크냐면 통신 서비스라는 건 전통적으로 이게 이제 스타트업이 덤벼들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통신 서비스를 웹에서 무료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국제전화를 무료로 웹에서 할 수 있다는 서비스, 컨슈머 서비스 형태로 바꿔가지고 도전을 했고 근데 이제 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이게 시가총액이 한때는 5조 원이 넘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미국 벤처캐피탈에서 투자도 받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회사는 이제 투자는 많이 받았는데 실제로는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이제 회사 가치가 그렇게 올라가니까 그 직원들이 막 평가액이 막 몇 억씩 그때 이제 강남 아파트가 한 1억, 2억 이럴 텐데 몇 억씩 갖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출근해서 일을 안 해요.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 강남의 아파트 몇 채고 막 이러니까 일을 안 하고 약간 이런 회사는 그 다음에 좀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불분명해서 좀 어려워지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이 새로운 기술 오상수 대표님이 굉장히 저 사업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던 것 같은 게 이렇게 투자받은 돈을 가지고 네이버하고 다음을 인수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잘 안 알려져 있는데 비교적. 근데 다음은 이제 베테스만 벤처가 투자해가지고 반대해서 이제 못하게 됐고, 네이버는 합병 조인식도 하고 막 신문 발표도 했습니다만 나중에 이제 무산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일부 이제 인수만 일부 주식만 이제 투자하고 나중에 네이버는 아시다시피 이제 한 게임이랑 이제 합병을 하는 그런 절차를 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쭉 드렸습니다만 다음이라는 기업은 뭐 우리 잘 아시죠. 이제 메일이라는 한메일이라는 서비스를 해가지고 이제 전국적인 인기를 끌고 사람들한테 많은 인기를 끌었는데 근데 이제 이때 생각해 보면 사실 사업 모델은 불분명한 상태였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굉장히 계속 벤처 특유의 빠른 의사결정을 해가지고 회사가 광고 사업 모델이라는 거를 결국 구현을 해냈죠. 그래서 네이버도 SDS에서 처음 출발해서 이제 한 게임으로 합병하고 나서 여전히 사업 모델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한 게임에서 번 돈 가지고 이제 크게 이제 성장하게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간 중간에 계속 비즈니스 모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가만 생각해 보면 80년대 인터넷 도입되고 90년대 초고속 인터넷이 들어왔습니다만 기술은 있었습니다만 사실 비즈니스 모델은 없었어요. 근데 9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에서 아주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이제 말씀드릴 내용이 그건데요. 그게 뭐냐면 이제 세이클럽이 이제 전 세계 최초로 디지털 재화라는 걸 팔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냐면 이제 네오위즈가 서비스했던 그 세이클럽의 채팅룸에서 이 아바타를 꾸미려면은 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안 내면 채팅방에 내복 차림으로 들어가야 되죠. 예, 아무도 말 안 걸죠. 예, 근데 이제 몇천 원 내면 옷을 아주 멋있게 입혀주고 그다음에 개도 한 마리 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채팅방에서 인기가 굉장히 이제 지금 보면 이제 월드컵 특별 그런 저런 걸 팔았는데 당시에 법 제도 아무도 이걸 인정 그러니까 뭐 몰랐어요 아예. 규제할 생각도 안 하고 뭐 이거 뭐 어떤 법을 적용해야 될지 아무 생각도 못 하고 그냥 했습니다. 심지어 근데 네오위즈 안에서도 제가 장병규 의장님한테 이제 인터뷰하면서 들었는데 장병규 의장님은 이거 안 될 거라고 반대하시기도 하고 근데 이제 실험을 막상 해보니까 아 딱 한 달 지나니까 몇십억 돈을 벌더라 이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건 아주 뭐 당연한 사업 모델이죠. 예,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한 게임도 고스톱 포카 이거 해가지고 이제 돈 벌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따가도 뭐 잘 아시는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니까 뭐 더 내 말씀 들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네이버도 아까 비즈니스 모델이 없었는데 이런 고스톱 포카로 번 돈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만들어내고 이런 움직임들이 사실 넥슨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넥슨도 이제 카트라이더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래서 카트 사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아마 거의 대부분 안 사셨을 텐데 일부 사람들이 사는 게 전체 사람들이 무료로 즐기게 되는 그런 사업 모델을 만드는 겁니다. 그 네이버도 마찬가지잖아요. 네이버 키워드 광고 여기서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지만 네이버 다 무료로 쓰시지만 네이버는 그 키워드 광고를 함으로써 돈을 버는 그런 사업 모델이 만들어진 것처럼 이렇게 디지털 컨텐츠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게 생기게 됐는데 그래서 이게 프리미엄이라는 사업 모델로 돼서 사실 이게 한국에서 처음 생긴 모델입니다. 물론 그전에도 뭐 일부 게임 미국에서 약간 있긴 했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대중화된 사업 모델을 그런 디지털 그래픽 쪼가리를 팔아서 돈을 버는 사업 모델이라는 게 거의 우리나라에서 거의 최초로 생겼고 이게 대중화에 성공했는데 사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드롭박스, 링크드인, 뭐 뉴욕타임스, 스포티파이 이런 데서 하고 있는 프리미엄이라서 유튜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광고 보면 무료지만 뭐 돈 내면 광고 없어지는 이런 모델들 이런 거 다 이제 한국에서 사실 거의 처음 대중화됐다고 볼 수 있는 아주 이제 우리나라의 특별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업 모델 얘기하면 또 이제 야후 코리아 얘기를 또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이제 야후 코리아 얘기 너무 기니까 이거는 다음 기회를 생각해가지고 이제 네이버 얘기 좀 드리면 네이버는 이제 그렇게 한 게임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웹툰도 만들고 지식인도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사업 모델을 만들어가게 됐는데 네이버가 결정적으로 자체적인 사업 모델을 갖게 되는 거는 키워드 광고 사업 모델을 가지면서 이제 이게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청바지라는 거 이렇게 치게 되면 그 관련된 이제 파워링크가 뜨게 되고
아마 여기 계신 분도 대다수는 저걸 링크를 안 누르실 텐데 일부 분들 누르는 거 가지고 저게 쇼핑으로 연결되면 그걸 가지고 커미션 버는 거 가지고 네이버가 수조원의 매출을 올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네이버를 무료로 쓸 수 있는 사업 모델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이제 사업 모델 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전자상거래죠. 이제 인터넷상에서 물건 파는 건데요. 오늘 이제 권도경 대표님 와주시겠습니다만 여기 아주 초창기부터 이렇게 아마 다 관찰하셨을 텐데 여기 재벌 기업들이 많이 뛰어들었습니다. 롯데, 현대 뭐 다 뛰어들었습니다. 심지어 뭐 삼보도 뛰어들어 메탈랜드라는 그런 것도 만들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인터파크하고 롯데 인터넷 백화점이 1996년에 거의 최초로 뛰어들고 삼성도 뛰어들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여전히 이제 스타트업하고는 이제 좀 어프로치가 달라서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대기업의 의사결정을 하면서 이제 스타트업처럼 빠르게 이런 전자상거래 사업 모델을 확장시키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옥션이 이제 나타나면서 이게 스타트업들이 빨리 커지는 걸 하고 또 옥션이 금세 이베이에 매각이 됐거든요. 지금은 뭐 이제 외국 회사에다가 뭐 매각했다 그러면은 그런 게 뭐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20년 전만 해도 막 매국노 소리 듣고 그랬거든요. 해외 기업에다가 이렇게 회사 팔았다고 막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하여튼 옥션은 성공적으로 이베이에 이제 판매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인터파크의 자회사였던 이제 G마켓 이게 지금 화면에 있는 얘기 다 해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빨리 넘어가야 돼. 이게 이제 인터파크의 한 장짜리 사업 계획서입니다. 김용덕 대표님이 지난 인터넷 워크샵에서 처음 공개했어요. 그래서 이게 인터파크 자회사로 있었던 시절에 구스닥이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 계획서를 이제 8개의 항목으로 한 페이지로 썼는데 이 중에 7개가 다 구현했죠. 그래서 나중에 나스닥에 상장도 하시고 그래서 지금의 G마켓을 만드는 그런 걸 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 관계상 결론으로 넘어가면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창업 커뮤니티 특히 테란밸리 중심으로 이런 창업 커뮤니티가 생기게 된 거에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기술을 사업화하는 그런 도전 그런 거를 좀 부담 없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 안 되면 뭐 웹사이트라도 만들어주고 돈을 벌어야지 혹은 SI라고 하죠 뭐 이렇게 시스템 통합 프로젝트 같은 거 해가지고 돈 좀 벌어가면서 우리 팀은 개발력이 있으니까 그런 거 해가면서 우리 거 만들면 된다 이런 그런 거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업 모델이 실험적으로 도전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뭐냐면 그때는 법과 제도, 요즘은 이제 스타트업이 도전하면 걸핏하면 규제에 많이 걸리거든요. 기존 사업자들하고 이런 거 왜 하냐, 뭐 이런 거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은데 그때는 이런 도전에 대한 걸 많이 했고 또 공무원들도 굉장히 IMF 직후라 좀 이런 도전에 대해서 좀 너그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 경제의 희망이다 이렇게 생각해갖고 많이 지원해줬던 것 같고 하지만 또 우리가 이제 벤처 게이트 이런 이슈를 우리가 또 걷기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무늬만 벤처인 회사들이 막 돈을 많이 땡겨가지고 막 그런 문제도 생기고 그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뒤에 이제 우리도 이제 배웠죠. 크게 올랐다가 크게 떨어진 다음에 제도적으로 오늘 저 한국 벤처 투자 사장님을 역임하셨던 이영민 교수님 서울대 이영민 교수님이 자리해 주셨는데 우리 모태 펀드가 만들어지고 정부 제도로서 이거를 이제 하는 거를 하면서 이제 점점 우리가 창업 생태계가 이렇게 풍성해지고 이렇게 지금 그래서 지금 제2 벤처붐으로 왔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아까 초반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는데 생성형 AI가 작년 이제 12월에 나타나고 나서 지금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지금 몇 달 동안에 앞으로 이 영역이 어떻게 커질까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거를 90년대에 인터넷하고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다가 제가 이제 지난 주말에 제주도에 가서 이제 전길랑 교수님 만나 뵙고 저녁 식사하면서 옛날 얘기 많이 듣고 그러는데 그 연구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최초로 인터넷을 본 팀이잖아요.
그래서 뭐 허진호 박사님 인터넷 기업 협회장님 나중에 되시기도 하고 박현재 박사님도 그 두루넷 코리아닷컴 만드시고 뭐 그다음에 저 김종주 회장님은 나중에 넥슨을 만들고 그게 다 그 연구실 출신이시거든요. 송재경 대표님 뭐 그래서 게임 만들고 뭐 이런 거 다 했는데 근데 보면은 그 팀조차도 사실은 사업 모델이 어떤 게 터질까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나고 나서 역사를 복기해 보면 웹 포탈, 게임, 전자상거래 이 세 개가 주요한 비즈니스 모델로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다시 생성형 AI도 그런 프레임으로 보면 생성형 AI 랜드스케이프도 되게 넓잖아요. 근데 그 중에 어디가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수 있는 스팟일까? 그런 거를 우리가 좀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기술적으로 이걸 본다든지 또 너무 이걸 철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이렇게 90년대 이후의 역사를 쭉 들여다보면서 느낀 거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려고 도전하는 그 스타트업 창업자들한테 이 몫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미처 책에 담지 못한 이야기까지 말씀해 주신 덕분에 이후 패널 토론에서 패널 토크에서 이제 청중분들하고 더 많은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과거와 현재의 생태계에 대한 얘기를 좀 생생히 들려주실 패널분들 모시고 대화를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패널분들께서는 무대 위 자리에 앉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모더레이터를 맡아주신 플랫폼 조상래 대표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플랫텀의 조상래입니다. 네, 저는 혹시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는 스타트업 미디어를 운영하고 있고요. 때마침 이제 전성민 교수님이랑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자리에 지금 서게 됐습니다. 근데 정말 제가 중요하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사실 저희 플랫폼도 만들어진 계기를 좀 살펴보면 스타트업이 스타트업을 직접 다 그들의 소식을 다 생생하게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옆에 관찰자 입장으로 뭐 이제 백일 사진, 돌 사진 찍어주는 것처럼 저희도 스타트업의 신에서 열심히 행사도 다니고 뭐 사실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개관식부터 해서 디캠프 개관식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게 정말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께서도 그 책 속에 보니까 소프라노인가 거기에 그 이탈리안 레스토랑이 있다라고 이렇게 그 기재해 주셨는데 그래서 진짜 궁금해서 열심히 찾아봤거든요. 근데 진짜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옛날에 있던 그때는 디지털 카메라도 아니었고 필름 카메라로 쓸 때였고 막 이제 막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던 시절이다 보니까 그런 이제 자료들이 참 많이 남질 않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도 이제 11년 차로 이제 스타트업을 계속 조명을 하고 있는데 10년이 지나도 20년, 30년 되도록 계속 꾸준히 스타트업 업계에서 계속 생태계를 집중적으로 좀 계속 다룰까 하고 있습니다. 예, 간단하게 제 여담을 말씀드렸고요. 지금 오신 분들 보면은 권덕윤 대표님도 이제 나와 주셨고 정혜원 대표님도 나와 주셨고 양상한 센터장님도 나와 주셨고 윤성호 대표님도 나와 주셨는데 각자 또 간단하게 소개 먼저 해주시고 뭐 질문들 제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 대표님부터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고 제가 나중에 질문 드리도록. 네. 방금 소개받은 정회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이제 카이스트 청년 창업 투자 지주 카이스트에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벤처 캐피탈, 뭐 엑셀레이터, 뭐 그런 초기 스타트업을 갖다가 투자하고 육성하는 그런 역할을 갖다 하고 있고요. 아까 우리 전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은 99년에 저는 외국계 경영 컨설팅 회사에 있다가 99년에 이 커뮤니티라는 당시에 벤처 컨설팅 인큐베이션 요즘으로 치면 아마 엑셀레이터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엑셀레이터 법도 없었고 저희도 이제 컨설팅을 하면서 키우는 기업들을 결국엔 투자가 필요해서 VC들 매칭도 하지만은 투자의 기능을 자체적으로 가져가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일종의 인큐베이션 펀드 뭐 지금 엑셀레이터가 할 수 있는 그런 펀드를 추진을 했었는데 뭐 초기에 아무튼
그런 직간접적인 그런 투자 뭐 이런 것들 하고 2008년부터는 한 15년 정도 외국계 벤처 캐피탈의 그 한국 펀드를 맡아서 쭉 투자를 갖다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3년 전에 이제 카이스트 와서 또 카이스트 출신의 기업들을 키우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순서가 이렇게 가는 게 맞겠죠? 네, 저는 권도균이라고 하고요. 이제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2010년부터 지금 한 14년간 이제 엑셀러레이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 교수님께서 지금 소개하신 그 역사의 그 더 앞으로 저는 가서 보기보다 제가 연식이 오래된 연식인데요. 이제 제가 돌아보면 저는 큰 그 IT의 파도 세계를 탔던 것 같아요. 제가 대학 갈 때 IBM PC XT가 처음 나와서 제가 첫 번째 직장이 데이콤, PC 통신 천리안 서비스 하던 데이콤에서 일을 했습니다. 이제 사실은 뭐 그때 데이콤이 지금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위치에 있었고 정말 잘 나가던 우리나라 정보통신의 대표적인 회사에서 첫 번째 경험했고 또 인터넷이 왔을 때 창업해서 또 창업의 파도를 좀 탔던 경험이 있고 또 모바일이 올 때는 또 어떻게 하다 보니 엑시트해서 실업자가 돼서 할 일이 없어갖고 그래서 또 스타트업 열풍이 올 때는 또 투자자로서 후배 창업가를 돕는 일들의 파도를 타면서 어떻게 연식은 많이 됐는데 계속 그 파도의 얕은 파도에서 계속 젊음을 경험하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D2 스타트업 팩토리에서 일하고 있는 양이고요. 네이버 D2SF는 그 네이버에서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는 조직입니다. 저는 그 책을 어젯밤에 한번 읽어보고 몇 주 전에 한번 읽어보고 두 번을 읽어봤는데 저는 이 스토리 중에서 어떻게 위치했을까라는 그 생각을 하면서 읽어봤더니 알게 모르게 좀 많이 걸쳐져 있더라고요. 저는 인생을 어떤 디자인했던 그 총매자가 인터넷이라는 것이었는데 90년대 후반에 이제 대학교 다니다가 이제 그때는 이제 그런 명칭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었는데 프로게이머 생활을 좀 했었고요. 그걸 하면서 대학원 다니다가 대학원 그만두고 이거 되겠다 싶어가지고 생계형 창업을 했었어요. 그때 벤처라고 아까 이제 도표상에 표현해뒀던 2년 동안의 일이었었고 벤처붐이 탁 꺼지자마자 저는 스타트업에 조인했어요. 조인해서 운 좋게도 그 스타트업이 IPO로 된 거를 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NHN이라는 회사에 들어가서 거기서 게임 스타트업들을 인큐베이팅 하는 일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투자도 하고 이제 오픈 인큐베이션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PC와 온라인이라는 그 어떤 매개체를 만나면서 쭉 이렇게 20몇 년이 걸어왔는데 되게 일관성 있고 되게 맥락적인 삶을 살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책을 읽다 보니까 저도 저 페이지 어딘가에 한번 들어가서 뭔가를 하고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좀 감회가 좀 깊었었고요. 오늘 그런 얘기를 조금 더 할 수 있으면 되게 의미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키나락스 대표 윤성호라고 합니다. 마키나락스는 그 제조업을 대상으로 하는 엔터프라이즈 AI 제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고요. 저도 이제 책 보내주신 책을 읽고 좀 생각을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저도 되게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한 게 그 벤처의 침체기를 딱 2002년부터 2012년으로 정리를 해주셨더라고요. 제가 2002년에 대학에 입학했고요. 2012년에 박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먹고 사는 걱정 없던 시절에 이제 저렇게 침체기가 있었는데 이후에 이제 2012년에 박사를 마치고 삼성전자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을 하다가 이후에 이제 제가 박사 때 주로 했던 데이터 사이언스나 그 AI 쪽을 활용해서 SK텔레콤에서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일을 했었고요. 사실 SKT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한다고 하면 주로 이제 뭐 고객 데이터나 이런 커머스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저는 되게 운 좋게 이제 제조 쪽, 반도체 산업 쪽을 분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텔레콤에서 이제 운 좋게 미국 회사들하고 프로젝트를 할 기회가 생겼고 그 프로젝트들이 잘 돼서 물론 이제 나오는데 오랜 시간 한 6개월 정도 걸렸는데요. 회사에 잘 투자를 받고
스핀오프해서 현재까지 회사를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참여해주시는 지금 이제 패널분들 간단한 소개를 들어봤고요. 일단 가장 공통적인 질문을 네, 같이 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면 그 테일한밸리 스토리에서 나오는 그 내용들을 보면 이제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은 지금 1세대 벤처와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그때 당시와 지금의 차이가 아까 뭐 말씀해 주신 것도 생성형 AI도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좀 어떤 가장 큰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어디로부터 갈까요? 그러면 윤 대표님부터 한번 간단하게 이쪽으로 이제 한번 가볼까요? 제가 질문을 정확히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지금 요즘 기술 기반 스타트업들이 이전 1세대 지금 우리 나왔던 이제 벤처 기업이라고 했던 기업들과 어떤 좀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네, 것들 네, 편하게 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제가 1세대를 경험하지 않아서 네, 말씀을 드리는데 한계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일단은 그냥 제가 책도 읽으면서 느끼고 뭐 예전에 이야기 듣다 보면 확실히 일단 생태계가 많이 좋아졌다. 그러니까 저희가 투자를 받을 때만 해도 그러니까 예전에 받으셨던 분들은 뭐 다 그 연대증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파이낸싱 관점에서 그런 것들이 되게 그냥 일반적으로 있었다고 하는데 아 내가 진짜 연대보증까지 쓸까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렇게 걸 수 있었을까 생각들을 많이 해보는 이제 생태계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뭐 이제 모바일 시대 넘어오고 AI로 오면서 네, 진짜 AI 기술을 활용하는 스타트업들이 정말 많이 생겼습니다. 제가 창업하던 2017년만 해도 뭐 대표적으로 아까 설명해 주신 수아랩 같은 AI 회사가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우리도 제조 AI를 한다라는 게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글로벌 안 되는 거고요. 하지만 이제 최근에 보면 정말 그 거의 모든 AI 회사가 됐을 정도로 많은 그 AI가 정말 많이 폭넓게 쓰이고 이제 활용되지 않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쭉 이제 공통 질문이라서 이 부분을 이렇게 또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게 다 엄청나게 다 좋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안 그런 분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좋아진 거로 보면 창업 자체에만 보게 되면 우리가 창업할 때 필요한 도구들을 사실 엄청나게 쉽게 땡겨쓸 수 있게 된 상황, 오픈소스 같은 것들. 심지어 네이버 안에서 사실 이제 개발자가 과연 의미가 있나? 왜냐하면 이제 MS에서 코파일럿 같은 이제 코딩을 아예 해주는 그런 AI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런 것들은 이제 퀘스천을 가지고 있는 걸로 봐서는 창업신도 똑같이 갈 것 같거든요. 옛날에는 진짜 자동차 만들면 바퀴부터 막 만드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다면 지금 다 여기저기서 쉽게 가져올 수 있고 오픈소스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인공지능이 이제 코딩까지 해준 시계로 가게 되면 도대체 창업은 도대체 얼마나 쉬워지는 거지? 라는 식의 생각을 하고 자본시장도 굉장히 또 많이 크면서 투자자들도 굉장히 프렌들 해주고 창업자와 투자자가 경험을 쉐어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 보니까 서로를 너무 잘 이해하고 있고 굉장히 가까워지고 있고 그 책 쓰신 거 보면 옛날에는 창업자와 투자자가 서로를 이해를 못해가지고 막 뭐 여러 가지 막 에피소드 이런 것들이 막 해프닝 같은 것들이 많았던데 그런 거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 저도 이제 테크 투자를 한 8년 정도 하다 보면서 느끼는 거는 아 이건 너무 빡세구나 로우 테크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의식주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다 여기 다 들어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석박사 나오고 되게 좋은 학교 나오시고 정말 엘리트들이 이 작은 어떻게 보면 되게 밀도 높은 판에 뛰어들어서 막 아, 나 잘났어 이러면서 우리 최고야 이렇게 경쟁을 하니까 이 경쟁의 강도라는 건 이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그 어떤 인텐시브함이 있는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이게 좀 비어있는 영역들이 오히려 이렇게 로우테크 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요새는 기술에 대해서 좀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차례인 거죠? 네. 그 이제 전 연속해서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거 연속해서 보면 기술 창업이 이제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게 그 장벽이 없어지는 국가 간에 옛날에는 한국에서 기술이 최고면 그래도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한국에서 최고인 것 가지고는
안 되죠. 해외 기술이라든가 뭐 어쨌든 세계 1등 하지 않으면 그 기술은 뭐 이길 수 없는 장벽이 없어진 상태여서 그래서 기술 창업이 정말 대단히 어려워지는 상황이고 또 반대로 보면 그래서 기술 창업으로 하나 잘하면 글로벌리 또 큰 회사가 될 기회가 있다는 점에서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좀 확률은 줄어들면서 리턴은 굉장히 커지는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저도 기술 창업 관련해서 팀들도 많이 만나고 하는데 이제 좀 그냥 개인적으로 느끼는 점은 알량한 거 붙잡고 세계 최초나 세계 최고라고 떠드는 그런 일들이 꽤 보게 되는데 이제는 정말 글로벌리 1등 아니면 기술 창업으로 뭔가 한다고 하기에는 그 자리 잡기는 쉽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초기 벤처들하고 최근에 뭐 스타트업들 보면은 많이 다른 것 같은데요. 그 창업하신 분들이 일단 사실 그 세대에 계신 분들은 인터넷 환경이라든지 IT 뭐 이런 모바일 쪽에 그런 환경 자체가 확립돼 있던 그런 때가 아니다 보니까 주로 이제 제조 벤처 뭐 그런 쪽으로 아까도 우리 정 교수님 이제 정리를 하셨지만은 그런 쪽에 이제 리드하신 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고 한 99년 2000년 되면서 그런 이제 인터넷 벤처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면서 좀 환경이 달라졌던 것 같은데 한 가지 이제 달랐던 거는 사실 그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인데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쓰는 인터넷 모바일 서비스가 뭐 끊어짐이 없잖아요. 어디든지 가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다른 나라보다도 굉장히 앞서가는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인터넷 벤처부터 나오고 나서는 국가적인 수준에서는 그 전체적인 평균 높이가 이미 높아진 상황에서 좀 이런 창업된 회사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 사실 이제 그렇게 비교를 했었을 때는 여러분 아까 그 다일패드를 갖다 우리 전 교수님 소개를 하셨는데 이 다일패드라고 하는 게 잘했으면은 뭐 스카이비 될 수 있었겠죠. 네, 지금의 줌도 될 수 있는 거고. 근데 그만큼 초기에 좋은 재료, 좋은 기회들이 많이 있던 게 우리의 어떤 환경이었다고 생각은 되는데, 예. 뭐 또 이 저는 다일패드가 절대 스카이프는 될 수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뭐 그분들이 잘 했지만은 우리의 또 한계가 있었던 거라고 생각이 되고, 뭐 필요하면은 그 조금 이따 얘기 드리겠지만은. 다시 이제 그 아까 질문하신 걸로 돌아가서 또 한 가지는 그런 IT 모바일 환경이 우리가 굉장히 앞서 있던 반면에 최근에 AI 쪽에서는 제가 투자하는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최근에 AI 반도체 쪽에 투자되고 거기서 나오고 있는 기업들 좀 빼놓고는 AI 소프트웨어적인 수준에서는 좀 우리나라 기업들이 더 앞선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 것들이 좀 염려되는 그런 환경인 것 같습니다. 왠지 이렇게 쭉 시험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약간 드는데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이렇게 코스닥이 지금 한 900 뭐 요 정도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 10배 이렇게 뭐라고 뻥튀기 뭐 하든 좀 이렇게 한 거잖아요. 원래 지수 그러니까 원래 지수 100으로 시작했는데 좀 너무 계속 지지미진하다 그래가지고 10배 해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옛날로 따지면 90인 거예요. 근데 코스닥이 처음 시작할 때 100으로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99년 2000년 때에 벤처붐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했다는 거 아시죠? 물론 이제 지금 코스닥에 더 많은 회사도 들어오긴 했으니까 지수가 그렇게 단순 계산은 되진 않지만 얼마나 올랐다가 지금 얼마나 떨어졌다가 다시 지금 오르고 있는 거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지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99년 2000년 때 그 테크를 붙인 회사 그다음에 무슨 뭐 닷컴을 붙인 회사 이러면은 사실 묻지도 따지도 않고 사람들이 투자하고 막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뭐 대기업에서 뭐 몇 년 일하고 회사 창업했다 그러면 뭐 20억 펀딩 같은 거 금방 되고 뭐 이런
그런 환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보다 약간 투자받기 더 쉬웠던 환경이라도 볼 수도 있죠. 예. 예. 네, 그런 환경들이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저도 보면은 그 닷컴 시절 이제 우리가 그 뭐지 열풍이 불었을 때 그때에는 또 많이 이제 투자를 받았지만 또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권도기 대표님도 막 시작하셨을 때 이제 스타트업이라는 단어가 사실 원래 뭐 미국에서는 원래부터 썼던 이제 용어였지만 우리가 어느 벤처라는 단어를 두고도 스타트업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할 때가 한 11년도 이랬대였는데 그때는 뭐 사실 1억만 투자 받아도 와 투자 많이 받았다 막 이렇게 할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시장이 점점 이제 성장하면서 또 이제 과열되기도 하고 지금 또 이제 경제적 사정이 또 많이 이렇게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또 이제 밸류도 좀 많이 다시 조정되고 요즘 투자 같은 경우가 좀 상당히 좀 메말라 있는 그런 이제 환경인 것 같은데요. 이제 좀 개별적으로도 또 제가 좀 질문을 바로 옆에 계신 권덕윤 대표님께 한번 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터넷 기술이 발전과 함께 경제적 영역이 오프라인에서도 이제 온라인으로 넘어왔다는 거 그걸로 해서 이게 지금 창업하셨을 때 비즈니스의 여지가 있다라는 것들을 좀 확신하고 진행을 하셨는지 그러니까 그거 이외에도 좀 더 편하게 그 인터뷰에 담았던 내용이 아니더라도 예,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옛날 얘기 저는 이걸 이제 제 창업 얘기를 하면 이제 구석기 시대 얘기라고 제가 옛날 얘기하는 거 싫어하고 이제 구석기 시대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싫어할 텐데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제프 베조스가 웹이 2300%씩 1년에 성장한다는 거 보고 기회를 봤다고 하는 것과 똑같이 저도 인터넷이야말로 사람들이 오프라인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효율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제 뭐 이제 제가 그 관여했던 분야가 보안과 전자상거래 분야 주로 뭐 인터넷 뱅킹, 인터넷 트레이딩, 뭐 전자상거래 이 분야만 하더라도 그냥 자꾸 저 혼자 생각이 이런 생각이죠. 아 우리가 은행 가서 표 뽑고 20분 기다렸다가 은행 업무를 하고 그러면 왔다 갔다 15분 뭐 가는 데 15분 오는 데 15분 기다리는 데 한 15분 업무 보는 15분 1시간 정도 걸릴 업무를 우리가 인터넷 뱅킹으로 하면 뭐 한 10분 혹은 5분 만에 끝내죠. 그러면 사실은 없었던 시간을 한 55분의 시간을 한 사람한테 한 그 뱅킹 트랜잭션 할 때 55분의 시간을 창조한 거죠. 사실은 인터넷 뱅킹 좋은 장은 아니고 이제 인터넷 뱅킹이라는 걸 관여했던 그 사람들의 그 아이디어가 그걸 오프라인을 온라인으로 전환함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시간을 55분 한 트랜잭션당 근데 지금 한 몇십억 트랜잭션이 일어나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없었던 시간을 몇십억 시간을 창조한 거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온라인이라는 것은 결국은 사람들에게 삶에 없었던 어떤 그 시간과 재화와 이런 걸 만들어내서 창조해서 제공해주고 이제 그걸 창업하고 그걸 만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이득을 얻는 구조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이제 그때 그게 참 보였었고 근데 사실 보인다고 다 창업하면 전부 다 창업하고 다 성공하는 거 아니니까 이제 현실을 생각하면 하기 어렵죠. 제가 생각하면 약간 돌았던 것 같아요. 뭐가 안 보였던 것 같아요. 현실이. 그래도 이제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 창업해서 또 거기에 일조해서 그런 세상을 만들었죠. 우리가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이런 게 너무나 일상적인 걸로 만들어낸다는 게 이제 그런 게 보였던 사람들이 해낸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전자상거래 관련해서 책에 있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여담을 하나 한다면 이제 제가 우리나라 전자지불 서비스를 만들어 놓고 아까 대기업들이 많이 했어요. 큰 쇼핑몰들이 많이 만들어 놓고 큰 쇼핑몰들이 대부분 저희 이니시스를 연계를 썼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있었고 또 당시에는 AWS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워크스테이션이라고
이제 조그만한 컴퓨터를 하나 사고 큰 모니터를 이제 오피스텔에 놓고 이제 결제가 하나가 딱 일어나면 로그가 한 10줄쯤 쭈르륵 올라가요. 뭐 이제 들어왔다, 뭐 이제 DB에 기록했다, 카드사 보냈다, 결과 받았다, 저쪽에 보냈다. 이걸 이제 로그를 쫙쫙쫙 하면 한 트랜잭션 하면 10줄 정도 쫙 올라가요. 근데 하루에 두 건 일어나거든요. 하루에. 그래서 우리가 일하다가 그 모니터를 봤는데 보는 순간에 이게 한 줄 쭉 올라가, 열 줄이 쭉 올라가는 순간을 보는 거를 우리는 우리 직원들끼리 그걸 신봤다고 불러요. 그렇게 안 올라갔어요. 그냥 하루에 열 건도 안 일어났으니까요. 그 대기업 쇼핑몰 다 대기업들이 보도자료는 엄청 잘 되는 것처럼 내는데 사실 결제를 보고 있으니까 알죠. 근데 우리나라 전자상거래의 그 계기를 만든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카드를 넣고 물건 산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두려움이 있어요. 첫 번째 할 때 이 카드가 도용되면 어떨까? 진짜 물건이 올까? 이런 두려움이 있어서 근데 그때 외국의 통계를 보면 한 번이라도 카드를 써서 정상적으로 거래를 일으켰던 사람 이제 경험을 한 사람은 계속 온라인에서 물건 산다는 거예요. 첫 번째 경험이 되게 중요한데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첫 번째 경험을 만든 사람이 이찬진 씨예요. 이찬진 씨가 한글과 컴퓨터에서 좀 어려울 때 한글 815 버전을 만 원에 팔았어요. 그게 몇 년인지 생각이 연도는 생각이 안 나는데 구석기 시대라서 맞습니다. 이제 예. 그래서 어려워서 이제 만 원에 판다. 그때 이찬진 씨가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한글을 그때 그 한글 815를 온라인으로 팔겠다. 되게 진보적인 분이니까. 그래서 이제 전자지부를 붙이겠다. 그래서 이제 저 이니시스를 붙였죠. 붙일 때도 스토리가 좀 있는데 어쨌든 성공적으로 붙이고 8월 15일 날 딱 오픈했는데 하루에 3천 건씩 트랜잭션이 그전에 하루 10건도 안 일어나던 게 한 컴 815가 3천 건씩 일어나서 제가 알기로는 한 30만 명이나 40만 명 이상이 한 컴 815를 온라인으로 샀어요. 오프라인에서 안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온라인에서 카드를 넣고 물건을 사본 첫 번째 경험을 한 사람을 30만 명, 40만 명을 부어넣었어요. 우리나라에. 그 사람들은 이제 다른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한 건 815가 계기가 돼서 그다음부터 그 인터넷 트랜잭션, 거래 트랜잭션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오르기 시작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사실 이게 뭐 그렇게 사실 이니시스 아니면 알 수 없는 그죠? 이찬진 씨도 몰라요. 자기가 그걸 했는지 친한데 저랑 친한데 본인도 몰라. 근데 저만 알죠. 이게 이제 그걸 봤으니까 우리나라에 그런 사실은 알려지지 않은 역사에서 어떤 트리거가 있어서 그게 보편화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었구나. 근데 저는 제가 담은 몸 담은 영역에서는 조금 이제 경험했었던 점인데 좀 길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요. 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었고, 예, 저도 그 30만 명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때 그 말, 그때 이제 저도 96년도에 인터파크에서 물건을 처음 사보고 그 말씀이 딱 와닿았던 게 뭐냐면 정말 저걸 샀을 때 올까라는 생각이 첫 번째였어요. 제대로 올까? 근데 사보니까 계속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면 서점도 아 교보문고도 그러면 인터넷으로 사볼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를 경험했을 때 이제 확신이 생기면 계속 쓰게 되더라고요. 남들은 계속 오프라인에서 살 때 그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냥 말씀 나온 김에 권덕윤 대표님께 계속 조금 더 여쭤볼게요. 계속 하니까 나오시는 것 같아가지고 원래 돌아가면서 좀 하려고 했는데 이제 나올 때 쭉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아니에요. 이제 좀 보면은 또 다른 거는, 그러니까 지금 창업하셨을 때도 계셨겠지만, 사실 어찌 보면은 이제 스타트업 붐이 일어나기 가장 초기에 프라이머를 이제 설립하시고, 이제 많은 또 같이, 지금은 이제 단독으로 하고 계시지만, 초창기 때는 또 다양한 분들과 같이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그 과정들을 좀 살펴보면 직접 그때 1세대에서 직접 창업하셨을 때와 지금의 스타트업의 이런 관계들을 좀 비교를 해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좀 같이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저희 이제
전자지불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워크스테이션을 사서 이제 놨거든요. 그게 그래도 그 당시에 97년도 당시에 뭐 한 4천만 원 정도 했으니까 지금으로 치면 뭐 한 1억, 4억, 뭐 2억, 3억 하는 그런 가치죠.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아까 우리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창업 환경이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창업 비용이 되게 낮아졌다. 지금은 뭐 4천만 원짜리 워크스테이션을 사서 창업한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냥 AWS 가입해서 그것도 뭐 크레딧 만불, 이만불씩 막 주기도 하고 뭐 한 달에 몇백 불만 내면 뭐 그런 워크스테이션의 기능을 여기서 다 쓸 수가 있고 아까 툴들도 너무 많아졌고 인공지능도 너무 좋아졌고 창업의 비용이 점점 낮아져서 그러면 나중에 인간은 뭐가만 남을까? 그러면 저는 문제의식과 그 창의성만 남는 것 같아요. 이제 문제의식도 나중에 인공지능이 다 해줄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사회를 바라보고 본인의 경험한 영역에서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걸 해야 되겠다고 하는 어떤 창의성,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는 창의성만 남고 나머지는 거의 비용이 아주 작은 비용으로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이 점점 되고 있는 것 같고 사실은 제가 창업한 그 온라인이라는 것 자체가 PC나 온라인 자체가 그전 세대의 창업 비용보다는 훨씬 싸졌기 때문에 온라인 비즈니스랑 그전 세대는 온라인이 없었으니까 제조업을 해야 되잖아요. 공장을 만들어 기계를 사야 되고 땅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부품도 사야 되고 비용이 엄청 커서 창업의 허들이 높았는데 온라인이 오면서 훨씬 낮아졌고 지금은 훨씬 더 낮아져서 정말 그 창의력만 창의성과 문제식만 있는 사람이 그걸 해낼 수 있는 기회가 저는 오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문과 좀 다른 대답을 한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이전보다 그 요즘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뭔가 법인 설립하려고 해도 자본금도 기본적으로 5천만 원 이상 있었어야 되고 지금 이제 그 허 아니야. 그래서 이제 허들이 좀 이제 점점 내려가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저 지금은 뭐 사실 뭐 그냥 100만 원만 해도 만들어지지만 이제 계좌를 설립할 이제 계좌 탈 때가 힘들겠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뭐 요즘은 그런 이제 SaaS 서비스들이 상당히 많아지면서 그 서비스를 통해서 법인 설립과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도 무료로 해주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생겨서 정말 편해진 것 같습니다. 예, 정혜원 대표님께도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 당시에는 엑셀레이팅이라는 개념조차도 좀 생소했을 때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인큐베이팅이 비즈니스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던 이유는 무엇일까 한번 여쭤보고 싶고 그러면 그런 이제 수익 모델을 결정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좀 고려하셨는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는 엑셀레이팅 단어가 없었습니다. 뭐 인큐베이팅. 근데 인큐베이팅 하면 공간을 갖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공간 없이 뭐 이렇게 회사들을 성장을 갖다 돕는 뭐 그런 뭐 역할을 하는 회사들이 뭐 일부는 이제 VC 투자를 하는 데서 그런 역할도 했고 또 그거 VC 투자 없이 이제 그런 걸 해야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저같이 이제 컨설팅 내지는 인큐베이션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이 몇 분 모였었는데 그 당시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도 요즘 엑셀레이팅한 단어 몰랐어도 거기에 해당하는 개념을 갖다 놓고 또 펀드까지 결과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KTB 인큐베이팅의 송낙경 대표님 그분을 이제 우리 인큐베이팅 협회 회장으로 모시고 그분도 지금 이제 카이스트에 왔다가 지스트 가 계신데 이 정부에도 여러 가지 이제 건의를 하면서 이런 초기의 창업 아이디어를 잘 인큐베이터하고 결과적으로 키워주기 위해서는 이 VC 투자가 들어오려고 하면은 아직도 그 갭이 크다. 그래서 이제 그 갭을 이제 지나는 동안에 뭐 프로토타입이라든지 초기 아무튼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 좀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그 당시에 뭐 인큐베이팅 펀드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건의하고 국회 뭐 가서 발표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당시 환경에서는 뭐 그게 뭐 도저히 억셉트가 될 수가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무튼 뭐 또 벤처 캐피탈 쪽으로 개인적으로는 가서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벤처 캐피탈 쪽으로 가서 그걸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으로 본다면은 굉장히 우리 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스타트업 할 수 있는 비용도 내려갔지만은 이 스타트업에 대해서 굉장히 창업하기 좋은 환경이 됐고 그리고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2000년대 초반에 벤처 버블 꺼지고 이렇게 그 당시에 좀 썰렁했잖아요. 예, 뭐 인터넷 버블이 꺼졌죠. 2001년에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뉴욕에서 그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고 뭐 더불어서 이제 세계 경제가 아주 예, 꼬라박고 이런 이제 상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벤처 업계도 그 당시에 굉장히 또 안 좋은 글로벌 금융위기도 있었지만은 사실 그 전에 또 한 번의 그런 침체기가 있었었는데 저 친구 하나가 이제 그러더라고요. 뭐 요나 야 이제 그 제도권으로 돌아와야지. 왜 그 제도권 아닌데 가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니? 그러니까 스타트업 이런 쪽을 갖다가 진짜 그 당시에 저도 뭐 조금 이렇게 보는구나. 비제도권으로 보는구나. 그리고 당시에 사실 또 특히 1세대 이런 벤처 하신 분들 중에서는 좀 벤처 사업 자체를 어떤 사회운동, 뭐 일종의 독립운동 이런 거 하듯이 이제 생각하면서 기업가 정신으로 좀 무장해서 추진하시는 분이 있었고요. 예. 뭐 아무튼 엑셀레이팅에 대해서는 그 당시 환경이 그렇다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좀 네. 그 수익 모델 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 뭐 좀 투자자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너무 복잡한 것 같고요. 일단 시장이 커야 되죠. 뭐 문제를 잘 찾아서 들어가게 되면 그 문제를 솔루션을 갖다가 팔 수 있는 제품이 됐든 서비스가 됐든 시장 자체가 커야 되고 그 다음에 시장이 또 빨리 성장하는 그런 시장을 들어가는 게 비즈니스 모델이 잘 나올 수 있고 비즈니스 모델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만 아까 제가 뭐 여담 삼아 이 다이얼패드는 절대 스카이비 될 수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 스카이비 지금 여러분들 요새는 또 줌 많이 접하시고 많이 안 쓰시잖아요. 근데 스카이비 지금 돈 벌까요? 돈 못 벌까요? 네? 스카이비라는 글로벌 회사가 있는데 돈 벌고 있을까요? 못 벌고 있을까요? 예, 네, 의도는 벌써 잘 아시는데 스카이프는 전 세계 통신 사업자 랭킹으로 보면은 탑10 안에 들어가는 매출 순위를 갖고 있습니다. 이익을 냅니다. 엄청 냅니다. 우리나라에 통신사 큰 회사들 셋 있잖아요. KT, SKT, U+ 있죠. 예, 거기보다도 훨씬 더 매출 순위가 높습니다. 기간 통신 사업을 갖다 하는 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데 스카이프의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뭘까요? 예. 어떻게 돈을 벌죠? 이게 스카이비 나온 지가 20년이 됐는데 우리는 그 비즈니스 모델 모르잖아요. 예. 다이얼패드에서 그거 물론 그 이전이었으니까 예. 잠재력은 인정받았지만은 결과적으로 이 디테일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디테일한 비즈니스 모델을 못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런데 스카이비는 엔터프라이즈 대상으로 해가지고요 VOIP 기반의 전용회선 서비스를 통해가지고 B2B로 돈을 다 법니다. 그런 이제 비즈니스 모델들을 만들어내는 거는 뭐 상황상 그 산업이나 회사의 어떤 기술 기반 그 엣지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제 저희가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뭐 우리나라에서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이 실리콘밸리 가면 나는 정말 크게 투자받고 있고 큰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저희가 볼 때에는 또 아직도 비즈니스 모델상으로도 그런 갭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또 그런 성공한 기업들은 만들어내서 글로벌을 갖다 지배하고 있다는 거. 뭐 기준 자체를 갖다 말씀드린 건 너무 좀 오래 걸릴 것 같고 그걸로 가름하겠습니다. 네.
네, 양상한 센터장님께 이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질문에는 답변을 이제 기술 스타트업, 테크 스타트업들이 정말 치열하게 해서 정말 경쟁이 치열하다고 하셨는데, 그럼 테크 스타트업을 보실 때 이 시장성이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 중요할지라는 부분 한 가지와, 그다음에 투자를 이제 하실 때, 투자를 결정하실 때 테크 스타트업에서 가장 큰 부분이 어떤 부분을 생각하시는지 두 가지를 좀 여쭐게요. 네. 첫 번째가 시장성이고 두 번째는 어떤 걸 기준으로 하냐. 시장성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기업이니까 저희가 땅 파서 투자하는 건 아니고 또 투자한 기업이 또 금방 또 사라지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당연히 시장이 중요하고요. 근데 현재 존재하는 시장을 뭔가 리플레이스하거나 현재 존재하는 시장의 문제를 바로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되는 그런 기술 혹은 솔루션과, 그 다음에 아직 시장이 존재하지 않아서 이걸 기다려줘야 되는 형태, 그런 것들은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분명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후자 같은 경우에는 정말 R&D성, 랩이라고 좀 부를 수 있는 그런 특성들을 어느 정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런 경우는 정말 가열차게 기술 개발 자체를 열심히 하셔야 돼, 하이엔드로 가시는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전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매출 영업이익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마켓이 어디냐, 뭐 한국이냐, 뭐 미국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성을 절대 기준에서 뭐 이런 것보다는 기업의 특성에 맞게끔 시장을 판단하는 기준을 좀 많이 보게 되는 것 같고요. 기술 기업을 바라볼 때는 저희는 사실 너무나 많은 클리셰 같이 이렇게 투자하는 또 투자 잘하시는 분들 사람과 팀을 본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약간 조금 네 약간 뭐랄까요 그 방골 기질이랄까 이런 게 좀 있어가지고 우리는 기술만 봅니다라는 얘기를 좀 이렇게 뻔뻔하게 하고 다니거든요. 이게 사람은 사실 뭐 부부로 20몇 년씩을 살아봐도 사실 사람 마음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 그렇죠. 예, 팀 동료, 뭐 공동 창업자, 뭐 정말 생사고락 뭐 10년씩 했는데 어느 순간 뒤통수 때리고 있고 막, 그래서 이게 저는 오히려 기술이 거짓말하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말씀을 하고 다니는데, 물론 기술이 어떤 가능성을 보여줄지에 대한 거는 그분들이 어떻게 이걸 잘 만드시냐에 따라 달렸겠지만, 그 현재 어떤 스냅샷을 찍어내는 기술 자체의 스테이터스는 좀 되게 클린한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테크 기업을 볼 때 기술 자체에 좀 포커싱을 해서 좀 많이 보는 편입니다. 네, 물론 당연히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팀을 절대 안 본다 이런 건 아니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네. 나온 김에 그냥 쭉 제가 또 했던 것들도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제 또 지금 책을 이렇게 테헤란밸리 스토리를 보면은 지금 생태계는 이제 많은 것들이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업이 계속 이제 어렵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그게 일단은 최근 한 2년 동안에 이제 서비스 B2C를 중심으로 하셨던 플랫폼 비즈니스가 좀 많이 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겪고 계시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갑이 사람들이 열진 않으니까. 그리고 플랫폼 자체가 너무 세츄레이션이 심하게 되어 있고, 대부분의 플랫폼 비즈니스는 내수 시장을 이제 타겟팅을 하다 보니까 사실 기회 시장 자체가 별로 없다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좀 안 열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저는 그 B2C는 여전히 매력적인 내수 시장의 사이즈를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기술 기업들은 조금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 저희가 투자한 기업들이 한 100개 정도 좀 넘는데, 그 중에 80%가 B2B를 하는 기술 기업들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결국은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글로벌 무대를 상대로 이제 시작을 하셔야 되는 측면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네, 결국 해외 시장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이런 관점에서의 고민들이 기술 기업의 첫 단추를 깨칠 때부터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부분들이 끊임없이 챌린지가 들어올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네. 질문이 뭐였죠? 그냥 제가 맞게 대답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네. 맥을 뚫어 주시네요. 네. 예. 네. 윤성호 대표님께도 좀 이제 여쭤 볼게요. 네. 끝났는데. 아, 더 있으세요? 네, 네, 네. 좀 물어봤잖아요, 제가. 네, 네, 네. 아, 그러니까 그 창업이 그 뭐지? 지금 그 당시에도 어려웠는데도 지금도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오고 있다. 어떻게 네. 보시냐? 그래서 마켓을 어떻게 우리가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창업을 좀 바라보는 관점이나 이런 것들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해외 문을 뚫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분들은 처음부터 주저하신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좀 재밌는 거는 저희가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강연하고 이런 걸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저도 학생 때 이제 약간 그 뭐 창업을 좀 해봤던 케이스이기도 하고 그래서 보면 8년, 6년 전인가 7년 전에 서울대생 대상으로서 조사를 해봤어요. 창업할래? 졸업생들한테 물어봤더니 그때 한다고 했던 관심 있다. 한번 생각해봤다 했던 친구들이 3% 정도 나왔는데 작년인가 어디서 서베이를 했는데 50% 이상이 나왔어요. 한국에서. 그 당시면 한 7, 8년 전에만 해도 저는 그게 어떤 게 되게 부러웠었냐면 그때 막 중국에 막 쉔젠 막 한참 뜨거웠을 때 있잖아요. 그때는 해도 중국 학생들은 물어보면 80%가 창업에 생각이 있어요. 해봤어요. 라는 거였고 비슷한 시기에 프랑스 라프렌치텍이라고 부르는 걔네들한테 물어보면 50% 정도가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3%였으니까 얼마나 이게 되게 섭섭했었겠어요. 근데 지금 그게 극단적으로 올라갔고요. 올라갔으면서 이 풀 자체가 되게 잠재력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 왜 창업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한 번 더 물어봤어요. 그 서베이에서 물어보면 첫 번째 답이 뭐냐면 자유롭고 싶어서. 실제로 창업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자유하고 굉장히 거리가 멀거든요. 네, 주주부터 시작해서 내가 월급 줘야 될 종업원들 뭐 이해관계도 엄청 많이 생기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뭐 이런 건데 돈 벌려면 사실 뭐 언제 돈을 언제 벌 수 있지 네, 투자라면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되게 뭐랄까 여전히 창업으로 가는 그런 허들 같은 것들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요즘 보면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이제 스타트업이라는 드라마도 나왔었고 예, 그 드라마에서 좀 이제 약간 환상 같은 걸 좀 준 것 같기도 해요. 왜 보면 벤처 캐피털 이제 VC 심사역이 뭔가 다 할 수 있고 막 예, 막 전지전능한 형태로 나오기도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데 이제 일반 사람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당시 그 스타트업이란 단어가 참 생소한 시절이 있었는데 드라마가 스타트업이라는 것까지 나올 정도면은 그래도 일상에 좀 많이 침투하고 이 창업이라는 생태계 문화가 많이 이제 좀 전파된 부분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말씀하신 대로 요즘은 투자 쪽에 계신 분들 이제 벤처 캐피털 쪽도 많이 들어보면 이제 많은 지금 고민을 또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B2B 시장과 다르게 B2B와 다르게 B2C 시장에서 결국은 BEP를 어떻게 맞춰야 되고 그 다음 라운드로 가기 위한 이제 투자의 관점도 좀 달라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좀 그 변화들이 좀 계속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윤성호 대표님께는 지금 이제 현재 창업 하고 계신 입장에서 제가 여쭤보면 대부분의 AI 스타트업이 그렇듯 지금 마키나록스도 새로운 시장을 지금 계속 개척하고 만들어 나가시는 중인데 지금 현재 과정에서 가지고 계신 고민과 어려움은 어떤 것들이 있으신지 한번 좀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죠. 네. 우선 아까 사실 네이버가 저희 또 투자 사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기준으로 팀을 이제 뽑냐라고 하셨을 때 처음에 이제 팀과 사람 딱까지 언급을 하셔가지고 아 역시 나와 우리 팀을 보고 좋게 보고 뽑으셨구나 했는데 바로 그 뒤에 기술을 더 중점적으로 보신다고 하셔서 그래 뭐 그래도 기술을 좋게 봐주셨구나라고 좀 엉뚱한 생각을 해봤고요. 네, 일단 가장 큰 고민은 이제 그냥 속된 말로 하면 AI로 어떻게 돈을 벌까가 가장 큰 고민이고요. 근데 그 고민의 임하게 그 이제 내면을 살펴보면 뭐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장의 그 레디니스라고 할까요? 시장이 받아들이는 속도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그냥 그거를 받은 상태에서 좀 주어진 컨디션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어쨌든 최대한 그 수익화를 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을 하고 있어요. 네, 아까 그 권도균 대표님 말씀해 주셨던 거랑 좀 되게 유사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저희는 이제 제조를 대상으로 하는 AI를 하고 있고 결국은 이제 AI가 도입됐을 때 그 사람들이 시간을 훨씬 절약할 수 있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그 온라인으로 트랜잭션이 되면서 사람들의 그 불필요한 시간들을 절약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되게 유사한데 또 한 가지가 아까 이제 한번 해보면 알아서 쓰기 시작하는데 한번 해보기까지가 어렵잖아요.
저희도 굉장히 비슷한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라는 걸 가지고 저희가 어떤 성능을 증명하고 이런 걸 된다라고 보여줘도 실제 이제 공장이나 그 현장에 계신 분들은 이거를 써보는 데까지의 그 부담감과 그리고 거부감 같은 걸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근데 그래도 다행히 좀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뭐 요즘에 젠 AI도 그렇고 AI라는 그 키워드 자체가 너무 이제 되게 시장에서 핫한 그 키워드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AI를 도입하는 거에 좀 더 속도를 내고 있고요. 이제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AI를 가지고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회들이 좀 더 훨씬 많이 생기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다가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이제 이 B2B 쪽으로 지금 하고 계신데 그러면 지금의 수익 모델을 결정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어떤 것들을 가장 좀 중요시하고 고민하고 계신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저희 회사에서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AI도 결국은 이제 소프트웨어 판매다 보니까 이제 소프트웨어 제품으로 라이센싱 기반으로 판매하는 거를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여전히 그러니까 국내 기업들은 대부분 퍼머넌트 라이센스를 원하고 뭐 서브스크립션이나 아니면 서브스크립션 같은 거에는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는 계속 시장이 바뀔 것들을 기대하고 저희도 이제 푸시를 하고 조금씩 조금씩 시장도 그런 이제 서브스크립션이나 소프트웨어를 이제 구매해서 그 서브스크립션을 쓴다는 거에 좀 계속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질문이 또 뭐였죠? 네. 그냥 생각나신 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 네네네. 아, 기억했습니다. 기억했습니다. 제가 어제 잠을 많이 못 자가지고 네. 이 현실 스타트업입니다. 네. 잠을 못 자고 네. 이 행사에 나와야 되는 현실 스타트업인데 그 저기 실리콘밸리 아니 그 테헤란밸리 스토리를 보면서 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투자가 잘 안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캐시는 계속 번아웃이 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SI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네. 뭐 일정 부분은 저희도 그 원해서 하는 부분도 당연히 있지만 초기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면서 이제 매출을 계속 만들어주는 부분들은 저희도 좀 불가피하게 해야 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고민하는 거는 결국은 그런 SI 포션을 계속 줄여가면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기반의 비즈니스 포션을 키워가는 부분. 네, 결국은 그 전환을 가장 회사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제가 이제 아까 소개는 못 드렸는데 이제 곰플레어도 그렇고 싸이월드조차도 초반에는 사실 SI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개발 팀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뭐 저 다 기술력이 다 있는데 먹고는 못 살겠냐. 일단 회사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SI를 하다 보면 이제 본업과 돈 버는 일을 이제 헷갈리는 그런 시점이 오게 되는데 그게 잘 전환해야 그런 게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게 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실험 그게 계속 이루어지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채팅 서비스 세이클럽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채팅은 채팅이지 뭐 그걸로 뭐 돈을 갑자기 벌 수 있을까?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갑자기 아바타에다가 옷 입히는 거 팔아볼까라는 아이디어로 출발한 게 그게 이제 굉장한 그 비즈니스 모델의 어떤 일종의 혁신이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실험을 내부에서 계속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시점들을 다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저희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도 매체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이제 저희는 SI는 아니지만 정부 용역 사업들을 초기에는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 시점이 저희도 고민이었어요. 이게 한 2년을 해보니까 이거 하려고 창업했던 거 아닌데 그러면은 이걸 갑자기 끊을 수 있을까? 이제 이사님이랑 같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모르겠다. 그냥 끊어보자. 끊어보니까 또 일이 생기더라고요. 다른 일들이. 근데 이제 그걸 결정하는 시기가 왜냐면은 당장 캐시카우로 봤을 때는 돈은 계속 들어오니까 이거 끊어내기가 참 힘들고 그렇다고 우리가 본질은 이건데
이걸 가기 위해서 그 시점이 저 개인적으로도 그때 참 걱정도 되면서 일단 질러보자라고 생각하고 진행했던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초기에는 다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안 그래도 제가 전성민 교수님께서 너무 심심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이제 그 집필 과정에 대해서 좀 먼저 이제 한번 예, 던져볼까 했는데 네 보면은 지금 이제 이렇게 좋은 책을 쓰셨는데 사실 보면 저 개인적인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어떤 이제 인터뷰이로 보면은 아, 좀 많이 정제됐다라는 느낌도 들기도 하고요. 쓰지 못한 것들이 꽤 많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 좀 멈춰져 있는 느낌도 좀 있었는데 그냥 이제 책 쓰시면서 어떤 부분이 좀 가장 어려우셨는지 혹은 좀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면 네,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원래 과거라는 거는 미화되기 마련이잖아요.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방향으로 보통 기억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제 같은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다르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은 또 현업으로 지금 또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조사하면서 많이 알게 된 것도 지금 현재 AI 관련돼 가지고 큰 활약을 하고 계신 예를 들어서 김성훈 대표님 업스테이지 근데 그 초창기 그 검색 엔진 까치네를 만드셨거든요. 그게 이제 야후 코리아 나오기 전에 뭐 미스터찬이 10만이 하던 시절에 그러니까 이게 뭔가 연결선상에 굉장히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뭐 42마루 같은 김동완 대표님 같은 경우도 엠파스 CTO셨거든요. 근데 지금 또 AI 영역에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그때 어떻게 기술하냐에 따라서 지금에도 영향이 있어서 특히나 뭐 아까 언급했던 몇몇 회사 중에서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기 좀 곤란하다 이렇게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다 청취하지 못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맞춰서 공통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만 좀 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책이 너무 밋밋한 게 아니냐 이제 이런 말씀 좀 약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하나 추가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게 있는데요. 뭐냐면 이제 여기 이제 벤처 기업 협회도 와 계신데 벤처하고 스타트업하고 무슨 차이냐 이런 질문 상당히 많이 합니다. 우리 책 부제가 벤처에서 스타트업으로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벤처는 과거고 스타트업은 현재냐 뭐 약간 근데 벤처가 처음 나타났을 때 90년대는 그랬거든요. 중소기업이 악이고 벤처가 선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그 벤처 4대 게이트 약간 그런 게 지나가고 나면서 벤처가 악이고 스타트업이 선인 죄송합니다. 그런 좀 이렇게 근데 이제 우리가 잘 보면 요즘 벤처기업협회도 굉장히 젊고 새로운 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 제조업 분야나 뭐 전자 분야에서도 이런 그 AI 기술이나 스타트업 기술 같은 거 최첨단 기술도 많이 도입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혁신의 강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 분야나 이런 웹 서비스 혹은 뭐 바이오 이런 쪽 영역만큼이나 혁신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가 주는 그런 약간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 특히 또 벤처기업이라는 게 우리나라 사회에 가져온 그 변화가 굉장히 큰 게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당장 여기 오신 분들도 여기 양복 입으신 분이 제 눈에는 딱 한 분만 보여요. 이렇게 타이 매신 분은 예. 지금 양복 입으면 없잖아요. 예. 근데 제가 이제 지지난주에 도쿄에 갔었거든요. 그래서 도쿄의 비즈니스 지역에 가서 이제 퇴근길에 이렇게 보니까 타이는 안 하지만 양복 입은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그럼 어떻게 이 양복을 벗게 됐을까? 근데 그게 제가 보기엔 벤처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90년대 이 테헤란로에서 이제 밤샜거든요, 사람들이. 밤새서 뭐 코딩하고 뭐 개발하고 이러면서 양복 입고 밤새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양복을 벗기 시작했고 이쪽 스타트업이랑 비교적 일을 많이 했던 SK나 삼성 같은 기업이 좀 혁신적인 이미지를 가져가면서 양복을 벗고 비즈니스 캐주얼로 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순식간에 이제 우리 문화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지금은 양복 잘 차려입고 다니는 회사는 금융회사나 공무원 아니면은 잘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막 그런 것도 챙겨 입으라 그러면은 또 약간 혁신적이지 않은 기업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문화 자체도 제가 보기에는 벤처 스타트업이 만들어낸 문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 추가하고 싶었습니다. 의견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여쭤볼 부분들은 대부분 일단 시간 사실 쭉 이야기를 더 들어보고 싶은데 이제 오신 분들의 또 의견들도 좀 사전 질문도 있고 현장 질문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이제 개별 질문도 좀 받아볼까 하는데요. 일단 뭐 제가 뭐 받은 사전 질문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현장에서 또 즉시 듣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서 예, 궁금하신 점이나 뭐 네, 있다고 하면 제일 앞에 먼저 손을 드셨는데 그러면 저 마이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에서 향수 읽어주는 여자로 활동을 하고 있는 오하니 조향사인데요. 오늘 너무 즐거운 이야기 신나게 들어서 즐거웠습니다.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 아주 질문인데 먼저 앞에 잠깐만 설명드리면 제가 어릴 때 오빠들이 나이 차이가 좀 있어서 와와라는 그 사이트가 열어지게 되어서 제가 신청을 했더니 사람이 저희 집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옷사진, 제 옷장에 있는 옷사진을 찍어서 그들이 가서 그들의 사이트에 올려서 제 옷장에 있는 옷을 중고 판매를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예전의 기억인데 오늘 이렇게 들으면서 우와, 그럼 너무 즐거웠습니다. 저의 질문은요, 스타트업 그 씬에서 지금 아이디어 단계에 있는 얼리 스테이지의 그 사람들에게 혹시 우선순위로 가져가야 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건지 그 우선순위를 한번 짚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질문이 공통일까요? 아니면 딱 네, 찍어서? 공통입니다. 네. 네. 질문의 여지는 지금 얼리 스테이지에서 가장 뭐지? 우선순위로 봐야 되는 부분. 네, 얼리 스테이지 단계의 스타트업 파운더들이 가져야 할 우선순위가 어떤 것이 있을지 조언이도 좋고요. 네, 그게 궁금합니다. 네, 어느 분께서 먼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아이디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제 아이디어를 갖게 된 것은 어떤 배경이 있을 거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문제가 시장의 문제든지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사회의 문제든지 사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뿐만이 아니라 국가사회, 글로벌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지금 앓고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 인류들이 계속 서스테인 하기 위해 가지고 풀어야 될 문제들이 지금 당장 보이는 기후 문제, 환경 문제 등등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정말 큰 문제들이죠. 근데 이제 스타트업들이 그 어떤 스타트업 아이디어를 갖다가 도출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대해서 사줄 수 있는 시장이나 사회 그런 이제 주체들이 이제 충분히 확인이 돼야 되는데 사실 그 여러분들이 이제 그 Y 컴비네이터 굉장히 익숙하시잖아요. 거기에 이제 파트너 중에 한 사람인 폴 그램이 에세이 쓰는 것들이 좀 많이 있는데 제가 읽은 기억 중에서도 자기가 자기도 그런 시행착오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이디어가 좋아 보이지만은 결국에는 시장의 문제와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아이디어로 끝나고 또 투자를 받아가지고 시작했다 하더라도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게 힘들었다. 그런 걸 갖다 본인이 체험한 본인의 창업과 그리고 또 Y 컴비네이터에서 일부 뽑아가지고 진행했던 프로젝트 중에서 그런 이제 복귀하면서 쓴 에세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으면은 그 아이디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지 적시하고 거기에 대한 솔루션으로 어떻게 이끌어내는지 뭐 향후의 비즈니스 모델도 중요할 거고요. 만나는 투자사들이 있다면은 투자사들은 잠깐 만난다 하더라도 그 머릿속에서는 그런 이제 그에 따라가지고 생각들이 움직이고 아마 거기에 대한 어떤 투자 검토를 하게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시간상 다 공통으로 답변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서 한 분만 더 듣고 싶은데 아무래도 오랫동안 또 프라이머를 운영하고 계신 권 대표님이 간단하게 또 보시는 왜냐하면 수많은 앞단에 있는 특히
초기 스타트업을 많이 보고 계시니까 예, 대표님께서 한마디 좀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지금 말씀하신 얘기들은 저는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 앱을 개발하지 말라.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하지 말라. 그리고 그냥 그거 먼저 해보시면 좋겠다. 이제 아까 옷을 와서 사진 찍었던 회사 이름을 제가 그새도 잊어버린 거 보니까 지금 아마 문을 닫은 모양이에요. 이제 그 회사가 회사 설립 안 하고 그걸 먼저 해봤으면 아마 이게 돈이 안 되는구나를 알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스타트업을 하지 말고 원래 하려고 했던 걸 먼저 한번 해보면 경험해보면 이게 아 돈이 안 되는구나. 아니 돈은 되는데 원가가 또 너무 많이 들어가는구나. 아 이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구나. 이 사람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회사 설립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걸 알 때까지는.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는 그런 그 스타트업이나 혹은 회사를 운영하는 것과 관련된 주변 언저리 말고 진짜 하고 싶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걸 그냥 해보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사실 저도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요. 제가 거꾸로 가서 이제 저 자신한테 조언을 하라고 한다면은 초기에 결국 그 프로덕트 마켓 핏을 제일 1순위로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로덕트 마켓 핏이라는 게 프로덕트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둘 다가 있어야 핏이 되는 거니까 마켓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의 연장선에 있다라고 보고 진짜 초기라고 하면은 그냥 진짜 사무실에 프로덕트 마켓 핏 하나 써놓고 이거 이외에는 그냥 아무것도 나는 생각하지 않겠다. 뭐 투자도 뭐 투자 받을 수 있으면 좋지만 근데 프로덕트 마켓 핏을 그냥 제 1순위로 생각할 것 같습니다. 저는 주장하기에 거기에는 사무실도 필요 없다. 이렇게. 네, 그럼 저희 그냥 핸드폰 배경 화면에 작게 프로덕트 마켓 핏이라고 써놓으시면. 이건 저는 딱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 게 실패를 최대한 빨리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디어가 실패로 되지 않으면 두려움으로 계속 남아 있거든요. 그걸 계속 반복해서 뭐 법인 이런 건 사실 뭐 다 말씀하셨지만 중요하지 않고요. 실패 빨리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앞에 질문이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전라북도에서 온 황원택이라고 하는데요. 네네네 지금 창업 관련된 이제 지원 업무를 도청해서 하고 있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그러면은 굉장히 성공도 많이 하지만은 이 테헤란로에는 실패한 사람들은 어떻게 케어를 하고 그걸 다시 이제 연결을 하려고 하는지 성공 실패는 계속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그 경험 성공인데 그런 것들을 좀 혹시 말씀을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아 이런 거 하면 좋다 이런 것들이 혹시 있으실까요? 저도 사업을 했다가 이제 실패했고요. 예. 그리고 교수가 됐거든요. 그래서 맨날 설명할 때마다 사업하다 망하면 교수하면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근데 그 실제로 이제 제가 이제 사업하다 망했을 때 제 이력서를 이제 어디 내면 사업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통 직장 다니는 것보다 스트레스 레벨도 굉장히 높고. 그 뭔가 생각하는 폭도 굉장히 커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에 도전하는 거는 굉장히 그 크나 작으나 그 회사가 생각하는 거에는 굉장히 큰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애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그런 말씀 드리는데 그리고 그 실패할 때 잘 실패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기존의 투자자들하고 이게 그런 표현 이제 번더 브릿지하고 막 다 그러면 안 되고 예, 이렇게 좋은 관계를 계속 그러니까 그 중간의 상황들을 계속 공유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노력했던 상황에 대한 설명을 계속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이제 실패를 하면서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실패해서 얻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 자산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이제 역시 그 투자자하고 이제 상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자산을 가지고 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래서 제가 이론적으로도 좀 찾아보니까 실리콘밸리가 성공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자유롭게 이직할 수 있었고 그 이직하면서 가지고 있는 기술이 그 다음 회사에 도전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뭐 실리콘밸리에서는 세 번 실패했다 그러면은 투자자가 묻지도 않고 투자한다. 뭐 그런. 그래서
파티를 해도 뭐 실패 한 번 한 사람, 두 번 한 사람, 세 번 한 사람, 세 번 한 사람 주변에 막 사람들 굉장히 뭐 바글바글하고 예, 그런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저 말씀하신 대로 조그만한 실패를 근데 이게 저도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뭐냐면 그 핀란드가 그 이제 노키아가 이제 굉장히 그 지배적인 경제였거든요. 그래서 GDP의 20, 30% 이상 우리 삼성이 이제 우리 GDP를 설명할 정도로 그랬었는데 이제 노키아가 망했잖아요. 애플 나오면서 이제 스마트폰 비즈니스에서 실패하면서 근데 사람들에서 핀란드 다 망했나 그랬는데 그렇지가 않고 핀란드 그 노키아에서 나온 사람들 뭐 알토 대학 학생들 뭐 이런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뭐 그 이제 앵그리버드 만든 로비오나 뭐 이제 무슨 게임 회사들 여러 나오고 지금 핀란드 경제 굉장히 좋고 슬러시라고 뭐 매년 뭐 그 스타트업의 성지가 됐잖아요. 그래 사람들 다 혁신의 그 성지가 됐으니까 그런 그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뭐 실패의 날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그런 공유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약간 그런 시도도 하고는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려고 하는 노력 그리고 우리가 그 커뮤니티에서 받아들이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조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뭐 이제 정부에서도 보면 이제 재창업 뭐에 관련된 뭐 지원 정책이라든지 이제 또 추가적으로 베네핏을 주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저도 사실 기사로 저희가 내긴 하지만 담지 못하는 기사들이 워낙 많잖아요. 실패한 분들 이걸 듣긴 하지만 나중에 그분들이 잘 됐을 때 는 될 수가 있겠지만 그게 이제 지금은 덮어두고 있는 것들이 꽤 많이 있을 텐데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그 투자까지 받았다고 했을 때 투자자들과 어떻게 제일 깔끔하게 마무리하냐 그러니까 해피엔딩은 될 수가 없겠지만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잘 마무리하느냐가 다음 투자를 받는 데 혹은 또 다시 재창업을 했을 때 믿고 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사실 아까 미국 이야기도 해주셨지만 중국 같은 경우도 창업하고 왜냐하면 워낙 그쪽 시장도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약간 훈장 같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재창업을 했을 때 실패를 했을 때 복기를 하고 그 내가 왜 실패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더 철저하게 많이 이제 투자자들을 많이 물어보고 그 경험으로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창업했을 때 좀 그런 이제 혜택 혹은 또 묻지마까지는 아니지만 좀 더 긍정적으로 보는 시선들도 있는데 국내도 이제 점점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힘든 것들은 이제 보통 투자자들을 제외하고 창업자들이 이게 늪에 들어갈 때 무릎 있을 때 나와야 되는데 무릎 있을 때 못 나오고 이 목까지 찼을 때 허우적거릴 때 SOS를 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제 그때 뭐 이제 주변 이제 자기 재산을 다 떠나서 이제 구제가 되지 힘들 정도로 됐을 때 SOS를 치는 경우가 많아서 그때 힘들어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다른 분들은 의견 없으시면 또 현장에서 질문 네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뒤에 분. 네, 안녕하세요. 저는 HR 멘토스라고 하는 대학생들 청년 대상으로 진로 교육 그리고 창업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또 대학의 B2B 사업을 하고 있는 대표입니다. 10년 차가 됐는데요. 사실은 B2C 사업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전환 과정에 있습니다. 혹시 우리 여러 대표님들께서 투자자였던 우리 네이버 센터장님께서 혹시 B2C 사업에 투자하셔서 혹시 성공한 케이스나 또 실패한 케이스에 대해서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B2C요? B2C 사업 아까 20%는 B2C 정도 네 아직 돈을 못 벌고 있습니다. B2B는 돈을 벌고 계신 분들이 좀 있는데 B2C는 아직 내 네, 돈을 못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내 허리끈 졸라면서 네. 이게 또 그렇게 하면 너무 특정인을 지칭하는 게 돼가지고 그 대표님한테 너무 죄송하기도 한데 네, 어떤 솔루션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쉽게 앱에서 다운로드 받아줄 수 있는 흔히 말하는 이제 가장 B2C의 모바일에서 B2C의 가장 기본적인 패턴인데요.
네, 그 기술 기반의 그 솔루션을 아직 시장이 레디니스가 안 돼 있더라고요. 네, 받아들이 아니 이 팀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네,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시장이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B2B로 전환을 하셨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매출이 좀 안정이 되시면서 갔고요. 네, 요건 따로 말씀하시죠. 이따 명함 좀. 네, 혹시 또 현장에서 예, 궁금하신 분 있으시면 혹은 의견 있으시면 네, 손 들어주시면 예, 질문 마지막 질문 하나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네, 사전 질문 있던 것들 중에 제가 하나 좀 여쭤볼게요. 지금 보면은 이제 이걸 누구한테 여쭤봐야 될까 고민 중이었는데 지금 이제 스타트업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나왔었고 전성민 교수님도 여러 가지 이제 창업가와 또 투자자들과의 간극 그다음에 이해도 서로가 풀 그 당시에는 그 초기에는 서로가 서로를 잘 이해 못하는 근데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서로가 이제 알고 있지만 여전히 좀 계속 제가 봤을 때 투자자들이 예, VC들이 이제 국내 이 스타트업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가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전히 동상이몽도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입장 차이 저는 이제 약간 관찰자 입장으로 스타트업들 바라보고 있고 투자자들과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들어보면 여전히 조금 간극이 좀 저는 있어 보이거든요. 이게 또 엑셀레이터랑 또 좀 다른 개념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신지 양상한 센터장님도 이야기해 주시면 좋고 다들 이야기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아니면 전성민 교수님 먼저 이야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제가 이제 아까 얼핏 슬라이드에 넣기만 하고 설명을 안 했는데 이제 하이퍼 커넥트 같은 회사 굉장히 저는 그 인상적인 회사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토종 프로그래머 세 명이 만든 회사고 근데 아자르라는 이제 동영상 이제 채팅을 만들었는데 순식간에 유료화에 금방 성공했어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는 거를 그래서 저번에 스생컨에 와서도 이제 설명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창업자께서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예전에 나이트 클럽에 가면 어디서 오셨어요? 뭐 몇 분이서 오셨어요? 뭐 이게 과정이 길잖아요. 근데 얼굴 딱 보고 마음에 들면 얘기하고 아면 다음. 네, 그게 굉장히 빠른 그런 건데 거기서 이제 돈은 누가 내냐?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이제 이제 유료화하는 거를 실험을 통해서 빨리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바로. 근데 거기서 더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알토스 벤처한테 투자 유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그래서 꽤 많이 소프트뱅크하고 같이 해서 꽤 많이 투자받았죠. 뭐 200억인가? 100억인가 200억인가 투자받았죠. 한 푼도 안 썼어요. 근데 왜 투자받았냐면 그 네트워크를 넓히려고. 예. 그러니까 글로벌 요즘 엑셀러레이터 글로벌 VC하고 연결되는 게 우리가 이제 예전에 실리콘밸리에서 한국까지 오는데 사업이 전이 속도가 한 3, 4년은 걸렸었는데 요즘은 거의 한 6개월, 1년 만에 오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그쪽에서 뭐가 생겼다 그러면 한국까지 오는데 굉장히 빨리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거꾸로 이 아자르 토종으로 만들었는데 그거를 전 세계적으로 빨리 하는데 그런 글로벌 VC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빨리 인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회사를 이제 매치닷컴에 2조 원에 매각했습니다. 예, 그것도 온라인으로 팔았어요. 굉장히 그건 저는 그 이 사례를 보면서 아 이게 뭔가 특이점이 온 게 아닌가. 우리나라 스타트업 업계 옛날에 90년대에서도 이제 그 우리나라가 실리콘밸리를 공략해 보겠다고 뛰어드는 이제 벤처 회사들이 꽤 있었고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고 그랬었는데 뭐 부족한 게 너무 많았거든요. 네트워크도 잘 모르고 뭐 어떻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야구로 비교해 보면 이제 90년대 야구처럼 막 선발 투수가 완봉 다 하고 그러다가 다음 게임에 또 클로저로 나오기도 하고 막 그런데 요즘은 이제 이게 시스템매틱하게 잘 돼 있잖아요. 선발 투수 뭐 개투 뭐 클로저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투자에 관련돼서도 이런 그 시스테매틱한 접근 같은 거라든지 이런 체계가 점점 갖춰지고 있는 것 같아서 또 그리고 또 우리, 요즘 우리 스타트업 역량 창업자들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 지금 이 시점에는 그런 그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VC들하고 이 창업자들이 빨리 이 확장하는 거 그런 거를 기회를 보는 게 굉장히 지금은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러면은 이제 회사를 글로벌 스케일로 이제 그리고 또 한국이 요즘 또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큰 기회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잘 들었습니다. 이게 진짜 글로벌에 대한 부분이 그 경계가 많이 이제 허물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는 좀 간극이 이제 좀 텀이 있었는데 지금 바로 즉시 같이 공유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네네 정 대표님한테도 좀 똑같은 그러니까 VC와 네. 네, 그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하기 전에 우리 전 교수님 말씀을 갖다 조금 이어가면은 사실 그 아자르라는 회사를 제가 검토했었거든요. 근데 그때가 막 그 투자를 3J를 갖다 끝나고 난 다음에 직후였는데 굉장히 투자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재미난 사업 모델이라고 하고 이 앱을 그 당시에 딱 그 깔아가지고 연결하면 랜덤으로 가거든요. 근데 저쪽에서 그 딱 연결이 되니까 아저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덮었어요. 덮고 그냥 그 한 팀하고 같이 웃고 끝나고 한 팀도 이제 저희가 투자하는 거를 도와주려고 갔었는데 그때 창업팀에서 아무튼 막 지분 이석 때문에 더 이상 안 받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정말 재밌는 비즈니스 모델이었고 써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돈을 내면은 랜덤 셀렉션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셀렉션 방향으로 갑니다. 정말 그리고 매출의 97%, 8%가 전부 다 해외에서 일어나고 있었고요. 예. 초기였음에도 예. 일단 재미난 모델이었는데 그 여담이었고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 사실 투자자와 창업팀의 어느 정도 간극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서로 좀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투자자들도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VC들이 사실 금융권은 지금 제2금융권에서 시작해가지고 캐피탈 게인 이런 거 위주로 좀 초기에 많이 움직인 탓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사실 벤처 캐피탈 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저희가 저희 심사역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심사가 끝나면 일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 심사가 끝나서 투자가 되면은 비로소 일이 시작되는 게 VC의 일이고 그럼 VC가 뭘 하느냐? 투자 다 끝났는데 관리하는 거 되는 거 관리가 아니라 회사를 같이 빌드업해야 되고 회사를 같이 성장을 시켜야 되고 마지막 정말 회수되는 M&A가 되든 IPO가 되든 그 과정까지 다 지원을 하는 그런 쪽에 VC들이 직접 일하는 게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도와줄 수 있는 자원이 있어야 되고 경험이 있어야 되고 또 많은 회사들 투자를 해서 그 과정을 갖다 이끌어내다 보니까 그런 걸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역량이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VC 입장에서 그런 게 없으면은 더 또 그런 게 늘 채워가지고 일을 하기도 해야 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창업팀에서도 그런 VC를 선택을 해서 일을 공동으로 일을 하는 게 중요하고 저희가 여러 창업자들을 많이 보고 결과적으로 투자를 할 때에도 그런 과정을 함께 할 수 있는 창업자인지 아닌지 창업팀인지 아닌지 커뮤니케이션이 되는지 안 되는지 예? 뭐 그런 어떤 전반적인 어떤 그런 투자자와도 물론이고 뭐 투자자에 대한 게 절대적인 게 아닌데 결과적으로는 고객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투자자는 그런 게 안 되는 사람은 고객하고도 쉽지 않거든요. 예. 자기 얘기만 하고 자기 기술만 얘기하고 예. 정말 전달할 줄 모르고 받아들일 줄 모르고 딜할 줄 모르고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차단하려고 하는데 뭐 일단 창업팀하고 투자자 사이의 그런 것들은 좀 더 이해를 해야 되고 이 VC도 결과적으로는 어떠한 파트너란 단어를 갖다 많이 쓰거든요. 파트너십이 뭐냐면은 그냥 파트너 하니까 이
와닿지 않으실 텐데 우리말로 통역한다 그런다면은 번역한다 그런다면 동업자예요. 예. 투자를 한 동업자예요. 예. 근데 이제 창업팀에서도 단순히 투자만 받는 게 아니라 일부는 이제 지분을 또 참여를 시키잖아요. 큰 VC가 큰 지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근데 결과적으로 동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업자로서 같이 일할 수 있는 투자자를 택하는 게 서로의 어떤 시너지를 갖다 늘리는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저는 양쪽에서 봤을 때 보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 보면은 결국은 서로를 잘 몰라서 부분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왠지 특히 이쪽 신이 아닌 분들이 좀 더 바라보면 벤처 캐피털들이 가지고 있는 VC가 가지고 있는 돈이 다 그 벤처 캐피털에서 다 돈을 가지고 우리가 직접 다 투자를 하는 것처럼도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근데 또 막상 보면은 펀드도 뭐 국내 이제 해외는 좀 다르긴 하겠지만 뭐 자기 자본으로 투자하는 것도 간혹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출자자라는 이제 결국 LP의 돈을 또 가지고 또 출자하고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모태 펀드를 통해 가지고 매칭해서 펀드를 결성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도 다 돈이 다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그 목적성에도 맞춰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보면 그냥 투자자 이제 제가 스타트업들을 많이 만나보고 때로는 무대포로 저희 사무실로 찾아오시는 창업자분들도 계세요. 그러면은 어떤 창업을 하시고 어떤 부분이 있고 이게 딱 보면 저는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 여기를 찾아가면 좋겠구나. 그러면 가이드는 좀 해드리는데 이제 너무 이게 그냥 내 아이템만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간혹 있다 보니까 이 이제 VC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목적성 펀드를 가지고 있고 여기는 A라운드 약간 앞단 얼리 스테이지 이쪽은 그 다음 후속 투자 뭐 이런 약간 그런 나름대로 이쪽 시장도 다 경계가 있고 때마침 이제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에서 투자 계약서 관련된 이런 이제 책들도 있고 그 단계별로 여러 가지가 좀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이제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그쪽을 좀 보시면서 예, 좀 더 리서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간상 저희가 4시까지 딱 그 되어 있어가지고 네네 궁금한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좀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정 교수님께서 한마디 마무리 하시고 예,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무리하려고 그런 건 아니었고 대표님 말씀 듣다가 이제 무대포라는 말 나왔잖아요. 그래서 무대포라는 말이 그게 이제 일본 말이더라고요. 그게 대가 이렇게 철포 그러니까 총 없이 그러니까 상대하고 싸우는데 상대는 총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총 없이 덤빈다 그러면은 무대포다. 총 없이 덤빈다 이제 그래서 그런 표현인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90년대에 이제 벤처 정신이라는 말이 생겼거든요. 그거 이제 아마 엔트로프러너십을 아마 번역을 하면서 그 이제 말이 어려우니까 기업가 정신이라고도 또 번역하는데 사실 약간은 번역이 그렇게 잘 된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그거를 이제 벤처 정신이라고 그러면 벤처 정신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또 그때 연구들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헝그리 정신 그리고 무대포 정신 뭐 이런 거를 많이 하는데 맨땅의 헤딩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기가 많이 변해서 지금은 우리가 스타트업 할 때 헝그리 정신은 좀 물론 뭐 자원이 부족하니까 뭐 자원을 아끼는 거 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무대포 정신이라기보다는 우리는 좀 잘 계획해서 사실 일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게 시대상에 따라서 좀 변화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러니까 뭐 스타트업이 절대 선이고 뭐 이런 거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 사회가 이게 우리가 혁신을 추구하겠다 그러면 그 혁신의 가장 그 최전선에 있는 게 스타트업이고 이 스타트업들이 지속적으로 실험을 해가지고 그 사업 모델을 만들어내야 기술이 사업화되고 시장이 만들어지고 뭐 이렇게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야 또 산업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예전보다는 분명히 환경이 굉장히 좋아진 것 같고 그래서 더 많은 창업가들이 많은 그 실험과 도전하시는 거를 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책도 그런데 좀 기여했으면 좋겠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이크는 이제 넘기도록 하고요. 나중에 10년 뒤에는 스타트업도 하나 만들어 주시는 건가요? 네.
네, 오늘 2시간 정말 꽉 채워서 많은 이야기 나눴습니다. 저희 그 테헤란밸리 역사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저희 책 테헤란밸리 스토리 벤처에서 스타트업으로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행사장 뒤에는 오늘 여러분 얘기가 나왔던 저희 가이드북 시리즈도 비치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 북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상은 저희가 편집 후에 저희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갈 예정이고요. 북토크와 책에 대한 좀 자세한 내용은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메일로 보내주시면은 조금 더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중한 오후 시간 동안 이 북토크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편안한 오후 되세요.